안녕하세요. 꿈가시막 농장입니다. 오늘은 제가 신차, 현대 신차 넥포라는 차에 대해서 오늘 이거 저 친구를 만나러 왔는데요. 어제 이 친구가 넥포를 새로 뽑았어요. 근데 굉장히 이 차를 그 뽑는데 한번 그 추천해 줄 만한 그런 차더라고요. 돈도 얼마 안 들어가고 정부 지원이 많아요. 정부 지원이 거의 차의 반값을 지원을 해주는 그런 차이기 때문에 수소차로서 뭐 세계에서 현대차가 제일 그 알아주는 차라고 했는데 정말 제가 잠깐 시승을 해보니까 아주 좋아요. 조용하고 연비도 좋고 무엇보다도 정부 보조가 많다는 거 아주 정말 그냥 탐나는 그런 차입니다. 한 개 전화를 키워. 한 개 있는데 이거 키를 가지고 옆에만 오면은 어떻게? 이거는 안 된다. 이렇게 되는데 안 돼. 옆에만 오면 이게 쳐져 있고. 이게 치면 이거는 들고 땡기면 열리는 거고. 그리고 닫을 때는. 닫으면 닫은 거 있으면. 그럼 다시 들어가나? 안 들어가. 그럼 누르면 들어가는 거구만 이게. 이렇게 같이 되고. 차가야 실내. 지금 실내 모습입니다. 실내 모습. 들어가서 다시 이제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그 차값이 이게 총 얼마가 들어간 거예요? 8,000. 근데 그 정부에서 얼마를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? 3,500. 3,500. 신청을 하면 되는 거예요? 그렇지. 그럼 지자체로 신청하는 거예요? 네. 그리고 그러면 자부담이 얼마가요? 자부담은 나머지 하고 현대에서 또 4,400만 원인가 해줬어. 아 지금 그것도 보조해 현대에서? 네. 1,400만 원 정도 돼. 그러니까 이거 할부로 36개월 한 달에 얼마씩 들어가는 거예요? 60만 원. 아 이거 앞에 굉장히 시원해네. 내비가 시원해네요. 굉장히 크네 내비가. 그 시동을 켰는지 안 켰는지 네 또 잘 소리가 워낙 조용하니까. 그리고 주요 기능은 이게 앞에 다 돼 있네. 그러니까 자동 오토가 여기 앞에 다시 설치가 돼 있는 거네요. 이게 주차, 드라이브, 그렇게 닦고 이거 여기서 다 되는 거고. 기민이 하든 말아 가지고 다 배워야 돼. 그 앞에 거는 그 처음 본 기분이다. 그거는 라디오. 네, 그건 저 내비게이션이고. 내비게이션의 그 크기가 굉장히 크네. 그 목적지 치고 이제 그거는 검색을 누르고 통화 검색 나오고 그러는 거네. 이건 충전소 그 충전소 라는 거고. 그리고 한번 충전했는데 얼마가 들어가는 거야? 600km 정도. 600km. 그럼 비용으로 지금 정확히 몰라. 3만원 정도 들어간다는데 가고 가야지. 3만원 한번 충전했는데 3만원이고 본인도 잘 못 여보구만. 넥포 총 한 7천 8천만원 총 8천만원 그래서 정부 보조 3,500이 들어간다. 거의 반이 정부 보조네.
트렁크 모습입니다. 트렁크. 이것도 열면 이 안에 뭐가 되는 거야? 그렇게 돼 있고. 트렁크가 좀 조금 좁은 것 같아. 그렇지. 네, 트렁크 좁은 것 같아. 이거는 뭔 기능이지? 깨볼 거지 뭐 이거. 여기 충전 기름이 아니라 충전하는 거고. 뒷좌석. 뒷좌석. 뒷좌석의 모습입니다. 바퀴고요, 바퀴. 바퀴의 모습입니다. 이거 수소차. 차 좋네 아주 이거. 신청하면 딱 한 달 걸렸다고 이거죠? 신청. 모르지, 남들은 더 걸린대. 남들은 더 걸리고. 재수가 좋아. 이거 이제 이 번호가 왜 이렇게 퍼래? 이 난방 그래. 그럼 수소차 하시구먼 이게. 수소차 좋네. 자동으로 문을 닫고요.